사실은 형이 나한테는 이제 큐피트 지피트지 형. 어, 어. 미우새가 노 총각 하나 살린 거예요. 얼마 전 100년 가약을 맺은 미자 김태현 씨 부부가 SBS 예능 미운우리 새끼에서 개그맨 지상렬 씨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. 앞서 미우새에서 미자 씨와 로맨스를 꿈꿨던 지상렬 씨는 깜짝 결혼 소식을 전한 두 사람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는데요. 김태현 씨는 지상렬 씨가 큐피트가 되줬다며 고마워했습니다. 두 사람은 과거 소개팅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서로 거절한 적이 있었다는데요. 그런데 그 뒤 지상렬 씨가 미우새에서 김태현 씨를 언급했고 그 계기로 밥이나 한번 먹자고 만났다가 연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김태현 씨는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던 도중 미자 씨에게 내가 땅끝 마을에 있어도 만나러 갔을 거야 라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연예였습니다.